싱그러웠던 나무들이 어느덧 노랗고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의 두꺼워진 옷차림이 낯설지 않은 요즘, 동식물만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계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 극찬기업에서 미리 챙기면 더욱 좋을 겨울 대비 생활 팁을 공개해보겠습니다. 겨울철 꿀팁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철을 옮기고 자르느라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 팁을 전수해 주실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질이요? 네,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는 창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깥바람이 안 들어오는 창문? 어떤 기술인지 직접 보기로 하는데? 왼쪽에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딩 창이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레일 탈부착 모듈 시스템 창호입니다. 기존 슬라이딩 창호는 시공 시 창문을 들어 올려서 끼워야 하기 때문에 레일과 창문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과 창문 사이 틈새로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슬라이딩 창호는 창문을 들어 창틀 위에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설치.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새가 생겨 내부로 찬바람이 유입된다는데, 지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틀 레일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삽입하는 레일 탈부착 모듈 시스템 창호를 개발하였습니다. 극찬기업의 창호는 창틀에 삽입폼을 구성하고 레일을 별도로 조립해 창틀과 창문을 결합하는 방식. 이 기술은 창틀과 창문 간의 유격이 최소화돼 바깥바람 차단은 물론 단열 효과, 미세먼지 유입 차단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녔으며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내구성까지 자랑한다는데, 이곳은 새롭게 선보일 복합창호가 제작되는 현장인데요. 기존 복합창호는 한쪽은 알루미늄, 한쪽은 PVC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암바클 알루미늄으로 동시에 압착하는 롤링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PVC창의 장점은 단열, 즉 집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창은 내구성, 아름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PVC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창호 암바클, 알루미늄으로 동시에 압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 알루미늄 창의 미려한 디자인과 높은 내구성, 그리고 PVC창의 우수한 단열성 등 창의 장점을 살린 복합 창호를 새롭게 개발했다는데, 이렇게 제작된 창호는 고객에게 가기 전에 시험 분석을 거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따로 계십니다. 연구소장님! 연구소장님,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 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창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종합시험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시험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문이 얼마나 쉽게 열리느냐를 추를 달아서 시험해보는 시험장치와, 그 다음에 만번을 시험해서 분해를 해서 창문의 부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내구력 시험기, 그 두 가지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기업은 사람들에게 보다 확실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봐야겠죠? 우리나라 건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건축박람회.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모두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극찬기업의 창호. 단열성이 좋다고 느꼈는데 제가 직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외부의 공기 온도차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도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열이 좀 잘 됐던 창 같습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극찬기업의 창호는 우수한 단열성과 기밀 성능으로 우수 제품에 선정되어 설명회까지 진행하며 이들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렇다면 기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희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의 PCT 등록 및 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기장치, 자동 창문 등과 같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창문과 관련된 기능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에게 품질 좋고 우수한 창문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온 오늘의 주인공. 따뜻한 기술로 포근한 겨울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